제222회 201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운동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10-664호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단 선정합니다. 이제서 기획예산 담당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 담당자실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해서 대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연구과제의 선정 절차 확립,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연구 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기관 등에서 이미 연구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용역과제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공개 시점을 지체 없이도 규정하고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판정하고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부침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조 예산 수반 사항과 입법 예고 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발표에서는 부침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조 2010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라 적용하고 이에 따라서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발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대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어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자치운동청 권일입니다. 자치행동소관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요구권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10 지방공무원 공모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후로는 가족 돌봄 관련 휴가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제9호 휴가 확대 신설 하는 등 지방공무원 공무 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및 10항 및 제18항의 지방공무원 공무 규정과 중복된 내용, 특별휴가 중 제9휴가 및 간병휴가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010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후로는 맞춤형 복지 제도 중 단체 보험 및 건강검진을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기를 별도의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7조의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단체 보호 및 건강검진 비용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용비에 별도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 14조 및 안제 15조의 심의원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9조 이천시 사무 읍면동 2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업무를 주민 편의와 업무 효율을 위하여 읍면동으로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 신고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9조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보법에 따라 민원 처리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 수수료의 의무 규정을 실제 사항에 맞게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7조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개정 전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재무 회계 등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명칭을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7조 이천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공유재산 및 부품 관리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부조 등이 관련 사항을 확대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32조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세용료 등의 감경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 34조의 사용료 등이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안제 35조 2항 및 제4항의 본안을 납부 기준 등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안제 30조 및 안제 66조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용대상 지역 도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이천시 시세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호에 따른 남이천
일반 산업단지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을 고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복지문화부 소관 조례안 6건과 다한계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복한 동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복한 동행 1인 1라면 계좌 갖기 모금 운동에 기여한 기부자에 대한 협찬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 명칭을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재능 기부자 이외에 이름 나눔 계좌 갖기 모금 운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협찬할 수 있는 근거를 그동안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했는데 이를 이천시 포상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조항 순서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 팀이 2009년 12월 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한돌봄센터 조직을 정비하고 자문기구인 솔루션 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기능, 조직에 관한 사항을 3조부터 5조까지 넣었습니다. 또한 6조부터 9조까지는 솔루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례는 무한돌봄센터가 세금네트워크 팀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조직 개편으로 지금은 희망복지팀에서 직영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따른 재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천시 문화상의 위상을 가로세우며 시상 취지에 맞게 시상 부분을 3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문화상 추천 발굴 수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상 부분이 당초 6개 부분이었었는데 3개 부분으로 축소 조정을 합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적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천시 문화상 추천 발굴 수위원회를 폐지하고 다음으로 심사위원회 간사를 담당 과장에서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10월에 이제 시민의 날에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6개 부분입니다. 학술 부분, 문화예술 부분, 교육 부분, 지역사회 개발 부분, 체육 부분, 지역사회 봉사 부분을 문화 부분, 예술 부분, 체육 부분 이렇게 세 개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 제한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술관 관람 중단 및 철회 시에 기납부 관람료의 개별 반환 사유를 규정하고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일부 누락된 대상자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람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6조 4항으로 신설합니다. 다음은 고문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국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입천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래연습장 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재난 예방 및 안전, 제도 변경 사항 안내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2조에는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내용, 또 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3조에서 9조까지는 교육계획 수립, 교육통지서 교부, 교육 및 이수자 관리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입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교가 입천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는 향교의 정인 지원 대상 사업 수행 장소를 규정합니다. 제5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간 9,679만 5천 원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두 개소를 설치 계획 중인데요. 그동안 3개소 설치가 완료가 됐고 금년에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게 됩니다. 2개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대상 시설은 2개소입니다. 먼저 갈산 현진 에버빌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 117.02평방미터 규모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부바름 진흥아파트 관리동 2층에 140.25평방미터로 설치를 해서 금년 10월에 기소 예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대상자를 공개 모집해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 운영을 위탁하게 되는데요. 위탁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6년 9월까지 5년입니다. 시설의 명칭이나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변경되는 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이 끝난 아파트도 있고 의견이 수렴 중인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를 넣었습니다. 금년 1년 소유 예산은 6,776만 4천 원에 그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근본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6월 중에 위탁자에 대한 공고를 내고 7월 중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8월 중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8월, 9월 중에 리모델링 해서 시설을 설치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소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요소권과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이 행복한 동행을 사업이잖아요. 네. 이게 민선 6기 때 6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참여자도 많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지상에 언론상에 보면 이제 지금 많이 내린 사람도 있고 표창도 많이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조례 없어도 그 시장님이 표창을 단체나 참여하는 분들한테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표창은, 표창은 그동안에도 뭐 원래 조회 때나 이런 때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 보기 그 이제 158페이지에 보시면 근거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2010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바꿔놓는 거고 없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71만원 계좌 받기 운동이 자원봉사라기보다는 그냥 2010 포상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는 걸로 포상은 계속 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명을 지금 바꿨잖아요. 제명. 네. 개정을 했는데 그 2000년 행복한 동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해양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 운영비 요 내용 뺐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요? 이거 제명을 꼭 이렇게 개정을 할 이유가 있나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왕에 이제 개정할 때 조례 명절 네. 감초라고 뭐 네. 의미 전달은 다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길니까 좀 짤막하게 요약한 걸로 보면 되겠죠, 그냥?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그 6기 때 그 조정단 씨는 계실 때 네. 행복한 동해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또 이제 단체나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기금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금 조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6기 때하고 7기에 들어와서 지금 체열 많이 나죠? 많이는 안 나고요. 이제 지금 매달 그 구자로 일정 금액 뭐 1,000원에서 뭐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일정 구자로 매달 참여하시는 분들이 3,500명 정도 참여합니다. 그분들이 많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뭐 일주일 저기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그 행복한 동행 그 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새롭게 활성화도 또 시키려고 또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실제로 좀 시장의 소환문 이렇게 발송해 주는 거라든지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부분도 추가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나 그 단체 그리고 네. 이제 법인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금 조정 들어온 게 네. 6기 때와 지금 7기 때 들어서서 그 비교해 봤을 때 기금 조정이 거의 뭐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차이 없어요. 네. 그래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게 거의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퍼뜨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상 뭐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게 뭐 확 뒤집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주로 복지정책과에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복지 혜택을 주면서 이제 각종 그렇게 복지에 맡아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행복한 동행의 기금 조정 나온 거, 그거를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서, 그, 복지에 대한 못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쪽으로 좀 배려가 가능한 거죠.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네. 저소득층한테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즉, 저소득층 분리가 이제 여러 가지 되죠. 기초수급을 받느냐, 아니면 차상이냐, 그 이외에도 사각지대에서 뭐,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차상이나 아니면 수급자가 아닌데 정말 어려운 분들 저희가 차전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이 시스템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오늘 복지정책과나 이제 행복한 동행을 주로 해서 이천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도 많이 주고 있는데 너무 교과를 생각해, 이제, 저기, 뭐, 검토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살펴서, 우리,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님들께 이제, 지역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혜택을 못 보더라고. 어려운 곳인 분들을 추천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권하면 어떨까. 이런 점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월천 미술관이 운영을 하는 거 봐요. 물론 이제 조례 2000세 관리를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월천 미술관이 이제 원래 개인이 거기 재산을 기부를 하고, 그 관장님인가요? 관장님은 계속 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직책을 갖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이 이걸 시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에서 관여를 이제 저기 하는 건데요.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낙후 관람료의 개별 반환 사유를 규정한다 해놨거든요. 네. 요거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관람료를 반환한다는 사유를 규정해서, 네.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이거 법을 네,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요. 네. 이제 관람료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넣어서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 이제 개선을 해라라고 권고를 그러니까 해본 부분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당하는 이제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권리를 더 강화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럼 여기 저 관람료 받은 거는 어디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람료? 관람료는 조례에 따라서 관람료 들어온 거를 월천미술관에서 네.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지 저희가 운영에 관한 부분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김씨입니다. 일단 관람료를 받으면요. 어서 일단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세입 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 시에다가. 그렇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 관리를 받으면 시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세입 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온다. 시에. 네. 시에서 이익이 되는 거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준현님. 네, 교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 월정 미술관 일부 계정 조례한다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람료와 그 예금이 지원에 관해서 제한 이제 개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기존에 그러면 이 관람 이 2007년 그 월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관람료를 사고 반환을 해서 환불이 되는 절차가 없었던 것인가요? 기존 그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개별 반환 사유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었나요? 그 부분은 저기 사실은 그래서 권고를 받았고 예. 이제 신설이 된 부분이라서 예. 이 규정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예금이 지원해서 국가유공자는 왜 빠져 있었는지 그거는 전체가 빠져있는 게 아니고요. 예. 국가유공자의 그 예금에 관한 법령에서 이제 있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법령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법이 바뀌니까 법에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도 넣는 거죠. 당연 처음부터도 있었어요. 국가유공자의 예우의 지금 189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5호, 7조 5호에 있잖아요. 이제 그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법에서 이렇게 표기되는 그 사항을 그대로 넣어서 시민들이 알기 좋게 대상자들이 알기 좋게 쓰는 주제를 옮겨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충분히 말씀 좀 전해드린다면 우리 그 이천시 시립 도서관 그 박물관 미술관 있잖아요. 월전이 네. 어떤 개인의 어떤 기부 채널로 인해서 2000시간 이제 소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시립 미술관인데 지금 이제 관람료 이제 개별 반환 사유에 대해서 규정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2000시 이 월전 미술관이라는 시립 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미술관이 과연
이천 시민들께 얼마나 많은 인지도와 이 좀 이렇게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에서의 어떤 대책들이 좀 강구되어 있었는가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설공사 같은 경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이천의 명소 중에 하나예요. 그럼 과연 우리 이 이천시 그 월전 그 미술관, 이천시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 월전 미술관에 과연 이 그 어떤 이렇게 하루 오시는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오시는 방문객의 수가 미비하다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운영만 하고 관리만 하는 것만으로 그 이렇게 좋은 곳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사려가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방문객 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시민들께서 항상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께 알리도록 그런 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능하다면 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지원 수가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국내 이제 어르신들 또한 무료로 오셔서 이제 관람하시고 정말 이제 요즘에 이제 건강을 이제 많이 증진하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많은 사회에 하나가 이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천 시민분들이 이 설공산의 어떤 특성한 환경을 그 같이 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문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이천시 시립 월정 미술관의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좀 많이 좀 알고 그리고 또 우리 이천시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만큼의 어떤 기대와 효율의 가치를 같이 상생해서 조화를 시킨다면 과연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관람료와 예우민 지원에 관련해서 이제 개정조례 안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추구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 좀 방안이 좀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노래방 업수 걱정으로 등재되어 있는 게 몇 군데가 되나요? 이천시가? 노래방 없어요? 네, 노래방 관련 김신입니다. 지금 저 변동이 잡고 있어서 그런데 한 130여개 정도입니다. 그동안 노래방 업주에 대한 교육은 없었어요? 교육은 저기 음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교육은 하고 있었어요?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제 노래방의 그 마이크 이게 지금 감염의 원인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생교육 이런 거는 안 하나요? 저희가 그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정원 수치를 하고 있어요. 뭐 네. 그래갖고 그 당의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마이크 이거 일회용 필터를 계속 교체해도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계속적으로 정원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방역 수치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주들이 또 시간에 노래방도 10시까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업주들 얘기로는 이제 대개 오후 늦게부터 이제 활성화되는데 지금 10시까지는 하다 보니까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때는 이제 노래방 그 업소를 이제 차단시켜서 또 생계 지원금이 나갔잖아요. 네. 얼마 정도 나갔나요? 노래방 업주들한테? 지난번에 그 업소율보다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100만 원 한 번 먹어요? 네.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럼 200만 원 받으신 거네요. 네. 어쨌든 그 놀방이 이제 10시까지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나는 또 감염의 이제 전소가 되니 위생 교육은 또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검들을 하다 보면 또 그 일말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들려오는 얘기로 보면은 문을 또 폐쇄하고 늦게까지 영업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게 그 국민 신문고나 아니면 그 개별적으로 신문고가 들어와요. 자기적으로 노래방 하는 분들끼리
새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신고 들어오는 데다가 현장 점검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점검을 해서 또 점검을. 그렇죠. 예. 거기 사실을 또 이제 확인되는 데 그에 맞게.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그, 일단은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영업정지나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횟수에 따라 좀 틀립니다. 여러 번 하게 되면 또 과태료 또는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나요? 폐쇄는 이제 체육에 되고 이제 횟수 이제 딱 폐쇄가 들어왔습니다. 폐쇄만 할 수 있고요. 네. 어쨌든 뭐 노래방에 이제 양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심의를 더 해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에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시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교육시킬게요. 이상입니다. 네,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어요. 이 노래,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신 기간이 얼마 되신 거죠? 아, 이거. 이 부분은 이제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법령에 근거해서 교육도 시키고 뭐 업무도 추진을 그동안 해내는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런 이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도 지난 예방이나 안전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이제 사회적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법령이 이제 금년도 1월 1일 개정이 돼가지고 법령에서 이런 교육에 관한 부분을 조례로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그런 부분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제 정말 이제 이거 생각하신 데는 얼마 안 되신 거죠? 네, 예, 규정에 따라서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교육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예, 굳이 필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네, 교육은 지속적으로 법에 따라서 해왔던 겁니다. 근데 법령이 제정이 돼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을 뭐 한다 이런 조항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자체가 조금 더 강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이 있는데 올라와서 반갑기도 해요. 지금 현재 과학교육센터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그 세 군데 있습니다. 2019년도에 2개소를 했고요. 네. 20년도에 2개소 하고 세 군데가 마장, 중동, 중원판타빌. 그럼 그 단계돌봄과 무한돌봄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계돌봄과 무한돌봄. 아, 무한돌봄 센터는 경기도에서 김수지단이 공약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 대상이 이렇게 일반 취약계층 시민이 되는 부분이고 단계돌봄은 초등학생이 대상인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다급자 저학년, 그리고 다자녀가고, 뭐, 이제 그런 분들도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하는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 지금 무한돌봄, 과학교육이 다섯 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무한돌봄 몇 군데가 어디에 있죠? 무한돌봄센터는 몇 군데 있는 게 아니고요.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희망소통팀이 무한돌봄센터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민간 위탁했었어요. 설국 네트워크 팀이라고 해서 무한돌봄센터에서 조금 이렇게 고강도의 사회관리,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사회관리가 분명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현재도 경기도 독일도 2명이 사회관리사를 지원했거든요. 그 센터를 업데이트는 어떠시고 생각하는데요. 그 센터가, 보안돌봄 센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시에서 지정하신다고 합니다. 학운변동에 이제 연락해서 뭐 돌볼 수 있는 그 아이디어나 있으면 연락해서 그렇죠. 이런 쪽이죠. 네. 그러면 아동지원센터가 또 있죠. 지역아동센터. 네. 그게 이천시에 지금 몇 군데라고 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는 15군데. 그게 각 읍면동에 있죠? 네, 각, 읍면동에 있어요. 현재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차이점은 뭐? 그거는 저소득층 아동이 그 대상이고요. 네.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자녀 아동도 초등학교 저학년을 맞벌이 다자녀가고 이런 순으로 저희가 우선 순위를 둬서 모집을 하고 지금 총 인원이 한 10명인데 한 개소에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지역아동센터는 한 10명 정도 전체 15개소에 그러니까 한 20명 내외 한 개소에 20명 내외? 이거는 요건이 간산 현지 인거비율이 25명 그리고 두발 증후의 면적이 약간 커서 30명 면적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현재는 시내 속에 거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소외된 지역, 이런 쪽으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소외된 지역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은 아동센터에서 케어가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도 아닌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이 각 시골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아이들은 어디에서 케어를 보통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이 하나에서 3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그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학교에서는 그 인력이나 부정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해달라 해서 이게 다음계도봉센터가 그래서 나온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초등 돌봄 교실에서 그런 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왜냐면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한다니까 일부러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장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꾸 소외되어 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시내권 거의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섯 개인데도 불구하고 시내권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6호가 된다면 장원 쪽에 하나 정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사회에서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김하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김주혜 님. 저도 여기 앞서 김하시 의원님과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선생님. 네.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다 함께 돌봄, 그 무한 돌봄이었나요? 그 이전에 있었죠. 그 다 함께 돌봄과 무한 돌봄의 차이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무한돌봄은 아까 이제 제가 아까 조례에서도 나왔는데 무한돌봄 센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한돌봄이라는 용어가 그 경기도지사 전 도지사 그 김문수 그 그분의 공약이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일부 지원해가면서 각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설국 네트워크 팀이라 그래가지고 이 저기 민간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했던 부분, 통해갖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나 정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진짜 심층의 사회 관리가 필요한 그런 가구나 개인에 대해서 지원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런 용어를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근본 정부에서 정부 시책으로 학교에서 돌봄 수요를 다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니까 지자체까지 동원해서 이제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앞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인천시 다함께 돌봄센터가 시내 권역의 두 개소, 그리고 또 한 개소가 이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장이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요즘 이제 이 아이에 대한 복지의 3대 주요 핵심이 어떤 건지 아시죠? 혹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보충적으로 갖고 있는 3대의 주요 핵심이 우선 첫 번째가 주거 공간, 두 번째가 일자리, 즉 고소득과 이제 접촉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복지입니다. 복지.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시내권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돌봄 교실이 그 아이들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케어해줄 수 없는 아이들이 돌봄 교실을 통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케어해주는 이제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좀 많이 이제 제한적인 통제를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작년도 이제 교육 예산 범위 중에 이제 방경 예산이 이제 지출해질 코로나의 특성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경 예산이 삭감이 좀 많이 돼버렸어요. 그 시청 자체 내에서 총 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우리 2000시가 이런 어떤 균형적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맞춰 나가야 될까라는 사안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젊은 계층의 이 부모님들이 이 돌봄 체제 시스템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다 시내권역으로 나오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유명한 철성 모가는 낙후된 지역으로 자꾸 개발적인 부분에서 취지가 늦춰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복지적인 시스템의 어떤 체계화와 지속성이 2000시 어떤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셔서, 네, 이제 권역, 아까 딱 김원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내권역 물론 인구적인 수요를 충당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쪽 위에 외부적이게 좀 소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도 좀 시행이나 이런 방침에 대한 뭐 돌봄교실이 됐다면 그 돌봄교실에 대한 어떤 다양성, 그리고 뭐 어떤 이렇게 좀 아이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그 돌봄교육을 받으면서 기존 시내권역에 있는 아이들이 돌봄센터에 사는 어떤 커리큘럼들을 그 마을단이 이제 뭐 철성 유명한 뭐가 이런 이제 외소 지역에서도 배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는 학생수가 적고 도시에 있는 학교는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제가 교육지원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돌봄교실이 각 학교에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도 하나, 도시에도 저 각 학교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이렇게 줄을 서요. 거기 들어가려고. 시골에는 남아돌아요. 아마도 지금 이제 초등 돌봄교실을 아마 교육지원팀에서 한 일부 몇 프로인지 몰라도 일부 지원을 하고 일부는 국가 비용으로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학교에 돌봄하는 부분도 2000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농촌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김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원 지역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서 꼭 필요하면 이렇게 확대를 좀 이렇게 기본 계획 수립이 된 이렇게 자체적인 어떤 상황에 이제 상황을 좀 고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안 이제 올라온 바로 또 이제 추가적인 범위에서 더 박차의 힘을 좀 가해 달라는 그런 부탁에서 이제 좀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의원님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계 돌봄센터에 세계소를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위탁된 아동들과 부모님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만족도는 이제 사실 케어도 해가면서 약간은 돌봄도 시키고 놀이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라서 부모님 만족도는 괜찮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조사 안 하나 없고요. 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실시하는 아직까지 그 만족도는 조사는 못했습니다. 1년 지나면 한번 그 조사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계 돌봄센터의 설립특권이 어떻게 되나요? 설립
이제 그 학교에서 초등 노동 수요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이제 또 그런 지역도 있으면서 또 돌볼 수 있는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그 뭐 저희가 세를 얻기도 하고 그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 좀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장원이나 이런 아파트가 없는 데 있잖아. 5세대 이상이 안 되잖아. 아, 사실은 장원이, 저희 이제 장원상 노력도 유명받은 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돌봄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농촌은 거의 초등 그 돌봄에서 많이 커버를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증포동이나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다 함께 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밖에 이제 외곽에서는 대지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아까 김하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구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시내에 있는 사람만 이제 혜택을 보게 되면 또 나머지 있는 그 주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으니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지금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체에서 뭐 이렇게 돌봄 관리 그런 것도 만들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마을에서 부모들이나 그 관련자들이 뭐 단체나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케어, 같이 다 함께 케어한다 하시고 저희가 없을 때는 저쪽 엄마가 할 수도 있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신청하는 분이라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청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고요. 그러면 마을 공동체로 이제 관리하는 거는 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운영비는 1년에 천천한 센터장 하나하고 교사 2명, 센터장 종일 교사는 공부해가지고 1억 2천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죠. 인건비가 아주 너무 지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 게 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더라도 그런 장소, 해당이라든지 마을 사람들 동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또 돌봄 소요도 적정히 있고 그러면 1억 2천은 저기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건비하고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아니 그것만 해줘도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센터 하나 돌봄 교사 그리고 간식비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은 안녕하세요. 실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요? 아직 네.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네, 여기 거치고 나서, 네. 이제 거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공고를 이제 아직 안 띄웠어요. 아니, 먼저 번에 제가 이제. 이게 선임 조건이라서. 아, 먼저 번에 여기 이제 신호. 네. 아파트 이제 시나리. 네. 네. 여기를 너무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신청을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바깥에서? 네. 네. 지금 아까도 500가구 이상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이제 이미 네. 들어와 있는 아파트가 500가구 이상 무조건 의무가 아니고요. 새로 설치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500가구 이상은 의무.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더니, 저는 네. 어느 지역을 얘기를 했더니, 거기 신청을 해야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마을에서 우선 네. 저기 조사를 할 때 우리 이것 좀 해주세요. 여건이 이렇게, 네.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우선 돼야 되는데 신청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고 있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문제인데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이장님이라든가 뭐 기관 그 운영종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이걸 필요로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이걸 사실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신청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자원 얘기 나왔지만 그쪽에서 필요하다라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장소란 여러 가지 확보되어 있는 거지. 그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입천시가 몇 개소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22년도, 20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4개년 동안 9개소를 설치하겠다 저희가 목표를 정해갖고 있는 거고요. 또 목표는 뭐 유동적인 경우 22년이기 때문에 금년 2개소 하면 내년에 4개소, 금년 하반기에 1개소, 내년에 3개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혹시 권장을 해보셨어요? 네? 혹시 이렇게 여기 이제 돌봄 센터를 네. 좀 하시라고 건의하고 네. 네. 아파트 거의 개별로 접촉하고 부서에서 이 설치 때문에 엄청 이렇게 개별 아파트별을 다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아파트도 그렇고. 제가 잠깐 드릴까요? 네, 나름대로 대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돌봄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음께 돌봄센터는 저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 필요한 지역에 그 설치하는 겁니다. 그 설치를 해서 운영을 저희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이제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도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경우가 있고 지금도 그 교육부 관련 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사각지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개정이 되면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전에 설치됐던 데 대해서는 이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지역에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컨택을 해서 거기 하시겠느냐 하고 있던 게 어떤 바쁜 부분이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컨택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 뭐 주민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주민들이 지금 동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캔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은연동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공급방이라고 은연동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실은 그 부분이 은연동의 공급방들이 지금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왜냐면 대상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공급방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원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지역 같은 센터 두 군데가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 자문도 서관에서도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을 도서관도 지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을 보면 마을 분연에 해도 되고 아파트 유휴 공간에 해도 되고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 주체자가 우리 여기에서 그거 할게 하고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신청할 때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돌봄 수요도 맞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진 에버빌 이 아파트도 그 작은 도서관에서 혹시 이거를 바꿔서 해볼래 해가지고 계속해서 옆에 있는 장소를 내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뭐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회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근데 여기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민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회의나 아니면 사업성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명감, 봉사 정신이 있어야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이라기보다는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가급적이면 정말 어떤 신바람 을 좀 이렇게 불어넣어서 정말 그 어떤 내가 이 사람들을 돌봐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 어떤 기쁨을 주고 또 어떤 이 사람들한테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시에서 민간 위탁을 할 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서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더 이렇게 지급을 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정말 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되든
또 어떤 어르신들이 되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셔서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사업성을 갖고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이 그 내 돈을 지급해 가면서 또 적자를 나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충분하진 않겠지만 조금 그래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아 정말 고맙다. 내가 2010인으로서 우리 2010에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효력을 해줘서 내가 정말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사명감을 갖고 공사정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몰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 1인 가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드린 2월 말이 조례안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0에 보조하는 1인 가족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축으로 공동체의 강화와 사회적 가족 구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체 2조의 조례 용어의 정의를 안체 4조의 2010 1인 가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반영 시행하도록 하고 안체 7조의 1인 가구의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안체 8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1인 가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유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되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이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요청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결 대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 보험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대부들의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2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안제2조에 대한 조례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제3조, 안제4조, 시장의 책무와 사업 내용을 안제5조, 안제6조의 예산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안제7조, 제8조의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전체 보호관찰이 되어 있는 분이 한 몇 분이나 되세요? 2000에? 네. 그거는 요청을 연속받아서 몇 명인지는 못 알았어요. 저서도 범죄 종류 같은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그런 종류에 대한 것도 혹시 뭐가 있는지 혹시? 저서도? 아니, 그 범죄 종류가 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종류가 혹시 뭐 있는지 이 파악이 되신 건가요? 주로 이제 그 집행유예 있는 사람들 주로 계세요. 집행유예? 네. 그런 분이 한 몇 분이 되신 거예요? 가철소하고 이제 상담을 할지 몇 명이라고는 제가
알아보지 알아보지 못하셨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 사업 지원들도 이제 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조 예산 지원을 보면 사업비 지원할 수 있다 이런데 혹시 은행께서 지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범죄를 일으키는 게 이제 우발적으로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상담,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발을 방지하는 이제 교육 등이 이제 연관돼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파악되는 수목 경찰서에 어떤 그런 뭐 협조 이런 것도 아예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경찰서? 네. 보통 이 경찰서에서 이런 보호관찰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시간 체크나 또 어떤 그 경찰서 아니라 관찰서에서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 이렇게 연락해서 전달하고 이런 걸 봐왔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일단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금액적으로는 알아보진 않았고,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교육 시스템이고 상담인데, 요거에 대한 게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또 관찰소가 일으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네. 네, 그 저의 그 대장신이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지금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인원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거요? 네. 일단 오후에 가능할까요? 네. 네. 그리고 이 보호관찰이라는 범위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청소년, 저소득층, 성범죄 강력범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이찬 씨는 좀 어느 범위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금 더 중점적이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뭐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행도의 기간 동안에 이제 보고를 하면서 다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같아서는 이제 성범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명 정도인지 통계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거를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의 심리가, 항상 이렇게 부족하면서 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 틀에서도 지원비는 마련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발의자로 이제 이가연님이 이제 대표 발의하시고 같이 사안에서 동의를 한 사안인데 요 부분이 조금 첨가됐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천식 간에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기임적인 부분에서의 문화를 보면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서 얼마 전에 이제 어제 제보자에 의해서 이제 들었던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점인데 아이들이 어떤 대금 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익을 엄청나게 받는 어떤 그 어떤 이 대금 그 사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을 자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학교에서 크게 또 부각이 돼갖고 부모님들도 학교에 오셔서 큰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총괄적인 좀 보호 관찰이 좀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보호 관찰이라 하면 이제 어떤 성인 어떤 병역범죄나 어떤 성범죄 이런 부분에서 취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학교 내에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도 이 보호감찰 대상자들 기속돼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범위를 좀 크게 좀 잡아주셔서 딱 우선 기존에 이제 자체적인 조례는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의가 없으므로 발견되어 상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1회 2012회 제1차 전례회 제2차 자칭정위원회 강의를 선포합니다.